지금부터 만약에 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분들께 A부터 Z까지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금을 하시더라도 개인연금에서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C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연금 계좌나 전부 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네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A부터 Z까지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연금은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고 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전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때 마이너스가 났다, 어느 때 운용을 잘했다 이런 뉴스들 보셨겠지만 사실 그 안에 전문가들은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시장이 좋았을 때 플러스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국민연금은 이제 차차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보면. 네. 그래서 그 아무 자료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연금과 관련된 계좌를 한 번에 일단 조회를 해보시고 네, 보면 아 국민연금은 요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되니까 아 퇴직연금 계좌는 여기 있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뭐 계열사 미래에셋증권에 있는데 이렇게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또 IRP 계좌가 또 여러 개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도 또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 일단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예. 그러고 나서 아 국민연금 빼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금저축 계좌가 내가 있는지를 보고 없다라고 하면 뭐 사실 증권사를 가시면 또는 은행을 가셔도 은행을 가시면 뭐 연금저축 계좌 관련된 것들이 물론 이제 은행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된 건 있는데 뭐 퇴직연금 관련 사업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뭐 증권사 가셔서 아니 요즘 안 가셔도 됩니다. 다 비대면으로 다 하시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계좌 개설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계좌 3개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뭐 ETF를 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C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연금 계좜나 전부 다 세금 혜택이 있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세금 혜택이 뭐 과세이연이 돼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16.5%를 내고 뭐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를 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금을 하시더라도 개인연금에서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소득공제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납입을 하셔서 일단 쭉 쌓아놓고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뭐 아 그래 나 워런버핏 말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S&P 500만 모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아니야 난 테슬라 뭐 이게 좋은 것 같아 아. 뭐 TSMC 이런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 뭐 또 바꾸시면 되니까 요즘 투자자들이 똑똑해지신 거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해 연도마다 개인 순매수의 종목의 ETF의 종목을 보면 진짜 다 바뀌어요 이렇게 아. 너무 잘 바꾸세요 그래서 물론 어느 때는 주식이 좋을 때 주식형에 대한 혁신성장 테마를 쭉 많이 가다가 요즘 같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에 대한 또 수요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2022년 중간부터 2023년 지금까지는 조금 더 우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제가 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뭐 ETF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6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리스트를 좀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네네. 국내 주식형은 사실 연금 계좌에서 굳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세제 혜택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네. ETF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국내 주식이 많잖아요. 최근에 뭐 2차전지도 많고 뭐 하는데 이런 거는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다 비과세입니다. 아. 네, 국내 주식형은.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죠. 아까 S&P 500, 나스닥, 뭐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을 투자했는데 15.4% 과세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주식이 너무 ETF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2천만이 넘어. 그러면 또 이제 5월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네.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소득에 따라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납부하셔야 돼요. 아, 건보료까지 올라가요? 네. 이게 취업가입자 보험료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떼는 거 외에, 금융소득에 의한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아프실 수밖에 없죠. 짜증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네. 그런 케이스기도 했는데, 21년도에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잘못한 거죠. 예, 네, 매도해서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그러나서 이제 세금 낼 거는 정해진 거죠. 근데 22년도에 사실 주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제가 다시 샀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돈은 많이 번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또, 번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난 거는 계산 안 해주잖아요. 뭐 돌려준 것도. 그리고 손익통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요즘은 뭐 동학개미든 성학개미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 아닌 해외 쪽을 하시는 거에 확실히 그 세금 효과가 있다.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해외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 그렇죠. 직접적인 건 양도소득세 네. 22%만 내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게 손익통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사고 판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소득과세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금융소득. 그렇죠. 예. 네. 그건 한번 내고 끝인데, 국내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는 당연히, 근데 또 여기 ETF가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기 네네. 때문에 네. 연금 계좌에서는 그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일반 계좌에서는 그런 세금적인 부분을 당연히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그냥 연금 계좌에서 살 거면은 그 뭐 국내 ETF. 근데 국내도 사셔도 되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네, ETF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꼭 사셔야 된다. 그래야 네, 세금적으로 그렇죠. 좋다. 그렇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죠. 일반 계좌,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은 이미 이제 나라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당 소득은 내지만 배당 제외하고 뭐 자본소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신다면 예, 뭐 조금 더 연금 계좌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 그 밖에 약간 그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ETF를 하고 있고 그 업계에 있고 또 여기 있다 보면 그 해 연도가 끝나면 항상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21년도에 좋았던 시장 때는 꼭 남아 있는 개인 매수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게 돼요. 몇천억이 남아있습니다. 22년도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또 뭐 진짜 조단위가 남아있고 몇천억 조단위가 남아있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린 쪽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 머스가 ETF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장세가 되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전에는 근데 그 ETF의 거래량의 한 7, 80%가 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셔서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ETF 하실 때도 아무리 분산 투자지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인 게 오늘 주제의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투엑스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담아요. 예, 못 담. 이게 사실은 못 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사실은 못 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도 3배짜리는 없앴잖아요. 상장을 이제 못 시키게 바꿨습니다. 네. 예전, 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3배짜리가 남아있긴 많이 한데. 있죠. 네. 이제는 상장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특히나 오늘의 주제의 연금과는 아예 맞지도 않고, 뭐 담을 수도 없지만,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좀 주의 깊게 좀 하시더라도 내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의 본능이란 게 특히나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점점 약간 그 자극적인 거 찾잖아요. 저. 자극적인 거. 네. 네. 근데 진짜 7배짜리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싱가포르였나? 저쪽 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었나? 어디는 7배짜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와.
이게 정말 근데 이게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좀 저축 투자와는 조금 저는 거리를 두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되게 나쁜 뉴스였지만 막 CFD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레버리지를 쓴 상품들이잖아요. 물론 내 원금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이건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자산이 아닌 걸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뭐 빚내 투자하는 거, 뭐 신용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연금 계좌 활용법 그리고 여기에서 담을 만한 ETF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금융권 고갈 이슈 이게 고갈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내용 잘 곱씹어 보신다면 좋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상무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